근데 저는 사실 그 당뇨가 있으면 단 거는 진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요. 이분은 계속 단 걸 드시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하시면서 네. 그냥 양껏 드시는데요. 아까 보니까. 아니 지금 네. 남편께서 뺏어 드셨는데 그냥 맛있다고. 당뇨 환자가 아니신데도 네. 맛있다. 네. 먹어도 되는 게 있는 겁니까? 성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당뇨 환자들 눈 되게 커졌어요 지금. 네. 당뇨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첫 번째 퀴즈. 단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 X를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그래도 X. 그렇죠. 저는 김인순 씨가 단 거를 먹기 위한 무슨 다른 노력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아직 화면에 안 나온. 그래서 원래는 단 걸 먹으면 안 되지만 김인순 씨가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X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단 거가 네. 단 거 위험하다. DNGAR. 데인저. 역시 영어 잘하라고 하죠. 네. 그래도 뭔가 단계 인생에서 아예 빠져버리면 이거는 식습관도 식습관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당뇨병 생긴다 그랬죠. 아 그럼 당뇨 환자 뭐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는 거예요? 단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단 거 당연히 안 먹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일반 반찬 먹어도 설탕 들어가는 반찬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설탕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론은. 근데 뭐 관리 잘하면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설득당 아예 없을 순 없지. 되도록이다. 네. 알베르트가 너무 전문가 입장으로 얘기를 하네. 너무 잘하는. 근데 다 맞는 말인가요, 알베 말이? 정답은 네. 바로 돌리지 마. 돌리지 마. X가 아니고 X가 아니고 바로 O입니다. 역시. 네. 아니 좋은 얘기긴 한데 그럼 당뇨병 환자가 단 거 먹어도 된다고요?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으면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네. 네. 사람이 생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연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당이에요. 네. 포도당. 음식물로부터 흡수한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생명에 필요한 근육이나 뇌나 지방 등등의 중요한 장기로 다 보내지는데 이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호르몬인 인슐린이고 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거나 혹은 부족해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필요한 만큼의 적당히 당을 이용하는 것 또한 당뇨병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